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6평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평 전문항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지수, 그죠? 지수와 로그라는 단원명에 걸맞게 이제 거듭 제곱근은 없어.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어. 지수와 로그로 표현된 수를 가지고 놀수 있으면 돼. 라는 것. 1번. 그죠? 자, 극한 값이죠? 2분의 3 나왔을 거고, A가 9여야 돼. 합집합이니까. 자, 그리고 첫 페이지의 마지막은 F1은 2, 그리고 F 역함수 3은 2다라고 해서 첫 페이지는 워밍업이죠. 자, 두 번째 페이지. P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찾아야지. 그죠? 그러면 6이거나 또는 2면 절대값이 2가 나오는 거니까 6과 2를 포함할 수 있어야 되죠. 충분 조건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을 순서대로 써놓고 뭐뭐가 뭐뭐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뭐뭐가 앞에 것을 앞에 순서대로 써놓고 충분하면 앞에서 뒤로 누구와 누구를 6과 2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라는 이말 때문에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은 수직선이죠. 네, 거기에 P가 6과 2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하셨겠지만 자, 오케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여기 있으면 참 좋아. 그지? A가 오른쪽이면 좋겠어. 오른쪽을 다 포함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댓값은 2. 됐죠? 자, 그 다음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두 사건이 주어졌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 속에 왜 수직선이 들어가는지, 왜 벤다이그램을 그리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라고 전략을 짤수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란 말을 보면요. 두개 이상의 사건의 관계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각적으로 집합이 관계를 보게 하는 벤다이그램이죠. 두개 이상의 사건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벤다이그램을 그리는 거야. AB 이렇게. 자, 합집합은 4분의 3인데 B-A가 3분의 2여야 돼.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영역들은 다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영역이다.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위험할 수 있겠다. 각각의 새로운 집합이다. 이 부분이 3분의 2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 얼마에서? 4분의 3에서 뭐를 빼주면? 3분의 1을 빼주면 우리의 답이다. 자, 이 부분 차집합으로 바뀐다는 거뭐 당연히 알 것이고. B 빼기 A 그죠? 차집합.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중에서 가장 고심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차집합이에요. 집합과 집합을 뺀다. 어떻게 빼지? 아, 앞에 있는 것 중에 뒤에 있는 것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빼라. 라는 거죠. B 중에 A를 빼라. 오케이. B 중에 있는 A는 빼버려라. 해서 3분의 2가 남은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7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기하적으로 그냥 단골 문제죠. 기하적으로 극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느냐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좀 커. 오케이. 오른쪽에서 다가가. 그럼 그래프는 위에서 내려와. 오케이. 그러니까 y값이잖아. fx y값은 이건 그래프야. x, y의 순서쌍의 집합이야. 그것을 y축으로 그림자 때려. 그랬더니 y값은 얼마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그런데 앞에 있는 리밋은 목표값이라는 뜻이잖아. 극한이라는 본질이 그죠? 그래서 얼마를 0을 향해 가니까 목표값은 0이다라고 해주는 거죠. 뒤에 그 마찬가지 1 왼쪽으로가 그래프는 올라가 목표값은 2야라고 해서 답 나오고 됐죠? 자, 그다음 그래프와 수직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데에 대한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멘트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빠른 배속으로 쭉 틀어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죠? 자, 왜냐하면 이 6평이라는 60 문항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힌트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30 문제를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뤄야 돼요. 자, 로그 2의 5가 A다. 로그 5의 3은 B다. 그런데 로그 5 밑을 5로 바꿔놨죠? 밑변환 공식을 가장 많이 쓰게 되지. 밑통일 때문에. 자, 앞쪽에 로그 5의 2. 는 앞뒤를 위아래를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역수가 된다는 것. 됐죠? 그리고 로그 5의 3이 B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진수의 곱이
12를 만들어야 되니까 2의 제곱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2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2 곱해주고 오케이 2의 제곱 해서 2를 더해주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그쵸? 그래서 로그 5의 14가 아 12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분의 2 플러스 b가 답이라는 거. 로그 연산 법칙. 됐죠?